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과 네, 싱가포르에서 지금 막 귀국한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왜 갔어? 네, 카이브 네트워크 갔는데 지금 카이버 홍보하는 거야? 아니요. 카이버에 되게 좋은 분들 많더라고요. 네. 가서 이제 뭐 비탈릭이 샤딩 업데이트 하는 얘기도 듣고. 맞아. 그리고 로이가 또 이번에 그 카이버 새로운 스테이트 채널 그거 업데이트 했던데. 맞아요. 그래서 로이 대표님이랑도 인터뷰하고, 네. 재밌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건 너무 재밌어. 왜냐면 막, 너는 막, 누구누구 대표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항상, 로이는 그냥 로이고, 그냥 비탈릭은 그냥 비탈릭이고. 어, 맞아, 맞아. 네, 뭐,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대충 이해를 네. 합시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커피티, 발간하는 커피티를 하면서 디스크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저희가 항상 뒤에 이렇게 그린 스크린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초록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부랴부랴 갈아입어야 돼서, 네, 이게 좀 칙칙한 리스크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문서합니다. 시즌 1 에피소드 7, 마스터링 비트코인 오늘 8장을 다룰 건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GitHub 기준이니까 여러분 GitHub를 한번 봐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거에 앞서서 항상 뭐 가끔씩 예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잘생긴 영훈이.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영상 보니까 영훈이 진짜 존잘. 존잘. 진짜. 오빠가 잘생겼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유유. 네, 블록체인이 사람 망쳐놨지. 자 강의에 앞서 8장을 공부하면서 생긴 질문. 아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 웃긴다 진짜. 아, 네. 아 영은아 너가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방송 좀 해라. 그 강의에 앞서 8장을 공부하면 생긴 질문. 혹시 질문? 아니 블룸필터라는 단어 자체가 블룸필터의 의미 자체가 궁금해. 일단 블룸필터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나면 조금 더 개념이 잘 이해할 것 같은데 그거랑 블룸필터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궁금한 정보를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뭐 한정된 정보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번거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는 아직까지 너가 이제 스토킹을 안 당해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스토킹을 당해 보신다면 번거롭게 왜 물어봐야 되는지 나중에 블룸피터 부분에 가서 오빠 당해봤어? 아 저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는 이제 결국엔 네 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제 확장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구성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노드끼리 소통하고 블록체인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라이트 클라이언트 SPV 노드와 블룸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풀노드. 아, 네. 풀노드. 여러분, 이전에 저희가 풀노드, 라이트 클라이언트, 3자 API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었고요. 네, 좀 복잡해요. 자, 그럼 플로드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지? 플로드는 지금 여기 지갑, 그리고 여기 마이너 채굴, 블록체인, 그리고 라우팅 노드 이렇게 거래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갖춰야지 사실 저희가 뭐 플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라우팅 노드는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갖춰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정보를 받아가지고 남한테 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거래 정보를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거 이거는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전에 저희가 드렸던 정의에서는 이제 풀로드가 그 백과사전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풀로드 그 다음에 SPV 노드나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백과사전 전체가 아니라 목차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풀 블록체인이 있냐 없냐 이게 또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채굴 능력이 있는데 채굴 능력 채굴 키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 비트코인 QT에서 그냥 채굴 키시겠습니까 하고 키면 CPU가 진짜 미친 속도로 돌아가. 그게 다인데 이제 혼자서 채굴을 하냐, 여러 면에서 채굴을 하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비트코인에서 채굴을 하는 게 약간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건데 비포장 도로에서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HTTP 프로토콜이라는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을 쓰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트라텀이라는 프로토콜을 쓰면 람보르기니를 포장도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 좀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거기에 있던 각종 비효율성을 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채굴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갑 기능. 그러니까 돈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지 돈을 보관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게 지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네, 대동 여지도 어, 맞아, 그거와 맞아. 비슷하도록 약간 오. 비트코인 여지도 오. 바, 이렇게 네. 괜찮은 성인데 네네네 네. 사실 이 그림 이해하시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있는 친구들이 한 5,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거든. 그 친구들 이외에는 이제 코어는 이제 C++, 파이썬으로 했고 한 팀이 만들었지만 다른 임플레멘테이션, 다른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는 팀들이 수백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소수가 채굴 노드를 돌리고 있고 그리고 또 다수의 그 좀 큰 대형 회사들이 이게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블록 익스플로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결제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애들이 다 자기들만의 또 다른 플로드를 돌리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노드를 통해서 여기 위에 서비스를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일단 뭐 다양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아실 것 같고 여기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면 그 이제 그 오렌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줄이 보이실 텐데 이제 비트코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됐지만 스트라튼 프로토콜, 아까 말했던 채굴하는 프로토콜은 지금 보면 빨간색 큰 S 아래 빨간색이 여러 개가 있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친구들은 블록체인이 없어. 블록체인이 없는 상황에 그냥 채굴만 해서 자기 결과값을 저 S에 큰 S에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이닝풀 우측에 있는 이 P라는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채굴하는 곳과 P가 있어서 이거를 다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네, 풀 서버와 풀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서버들도 있고 좀 더 중앙화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있고 좀 더 완전히 탈중앙화된 서비스들도 정말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지 맞춤에 따라서.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확장 비트코인 네트워크란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들, 구성원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풀 블록체인 노드. 네.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라우터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플을 위에다에 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솔로 마이너. 이거는 풀에 연결이 되지 않고 채굴을 하는 친구들. 근데 사실 이게 솔로 마이너를 하는 게, 지난주에 진짜 컸던 게 뭐냐면, 누가 솔로 마이닝을 해가지고 12.5 비트코인 채굴을 했어. 근데 그 확률이, 그러니까 12.5 비트코인 다 먹은 거야, 자기가. 대박.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확률을 계산해봤는데 그거는 막 번개를 몇 번 연달아 맞는 것보다 더 확률이 작은데 어떻게든 채굴에 성공했다고. 대박. 누가 채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짝짝짝. 그런데 이거가 원래는 되게 불리하거든. 솔로 마이너가. 그런데 최근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나온 새로운 프로토콜, 채굴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솔로 마이너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생겼어. 그게 뭐야?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데 자기만의 그 양식이라고 했나? 양식을 채워가지고 한 풀에 제시를 하는데 그 풀에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블록이 맞다면 페이아웃, 그러니까 풀은 이제는 문제를 내주진 않고 문제는 이제 개개인이 양식에 맞춰서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굴 풀에서 하는 거는 그냥 보상이 나왔을 때 나눠주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좋은 거가 풀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트랜잭션들은 채굴을 하고 이 트랜잭션은 채굴하지 말라고 질문을 제시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오는 기술이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라이트웨이트 SPV 월렛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풀 프로토콜 서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앙화되어 있는 친구들 몇 명. 그 다음에 마이닝 노드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스트라텀 지갑, 스트라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자, 다음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뭔가요? 이 친구들이 네. 훨씬 효율적이게 만들어주는 오케이. 네, 그 파이버와 파이콘이라는 친구들인데 사실 이 웹사이트 가보면 파이콘 같은 경우는 파이버가 파이콘은 하나가 서버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어. 서울에 어제 확인해봤는데 있어. 이건 이제 비트코인 릴레이 네트워크라는 건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골길이 많잖아요. 시골길이 많고 결국에는 시골길은 필요해. 왜냐하면 뭐 여기 강남에 나가봐도 알지만 이 작은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개개인의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골목길들. 맞아. 근데 골목길들이 결국에는 큰 포장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그 포장도로들은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가연이가 바로 옆집에 살아요. 이제 바로 옆집에 살고 가연이는 채굴풀 A에서 채굴을 하고 저는 채굴풀 B에서 채굴을 하는데 가연이가 만약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은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연이는 최고의 풀 A한테 이 답을 찾았다는 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최고의 풀 A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서서히 확산이 돼서 저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 발생하게 되면 나는 이제 이 답이 도달할 때까지 나는 쓸데없이 채굴을 계속하고 있지. 이미 답이 나온 건데. 답이 나왔는데.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포장도로를,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 너가 찾는다고 하면 모든 채굴표들이 동시에 좀 이건 좀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아 누가 채굴 답을 찾았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채굴하고 있던 거를 가만히 이제 버리고 이제 다른 거를 채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에너지 낭비 같은 것도 훨씬 줄이고 완전 효율적이게 되겠네. 릴레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재밌는 게 이더리움은 릴레이 네트워크가 없거든.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약간 더 심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네. 아 이더리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히 막 답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뭐 우리가 고아 블록 나 얘기를 할 거잖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파이버나 파이콘이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파이버는 속도를 이제 채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 막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파이콘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 고아 블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고아 블록이 각 노드가 저장을 하니까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서 고아 블록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내가 얻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파이콘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고아 블록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트리비아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확장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네. 어때? 이 정도쯤 되면 그냥 뭐 비트코인 되게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SPV랑 블룸필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다들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첫 방송부터 노드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정확히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뭐 컴퓨터 코드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논리적으로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게요.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태초에 하나의 노드로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50대 노드로 시작을 했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역시 선행학습의 힘. 역시 네. 저의 사부. 네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고. 아, 네. 멋진 모자. 네. 감사합니다. 네, 사토시는 처음 대략 50대 컴퓨터를 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런칭을 했어.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다른 데서 공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거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아저씨도 되게 개짜야. 아니 자기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유명해서 50명이 공격을 할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철저한 거지. 유비무한의 자세. 아무도 공격 안 써. 핵심 아무도 공격 안 했어. 아무도 안 썼어. 처음에 진짜. 근데 우리가 50대라는 걸 아는 거는 그때 이제 해시 파워를 보고 난 뒤에 아 대충 CPU가 이 정도의 해시 파워를 내는데 이걸 나눠보면 50대 정도가 나와. 그래서 50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한 노드가 전원이 켜지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시작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는 최소 한 개의 다른 노드를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드건 중요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새로 켜진 노드는 피어를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파티를 생각을 해보자.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가서 뻘쭘하게 이제 구석에 삐쭘삐쭘삐쭘 서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잡고 그냥 말을 걸면 되거든. 근데 도대체 그 처음에 찾는 사람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 DNS 서버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 노드 IP 주소를 제공하는데 쿼리를 날리면 되고 그거는 이제 외계어고 제가 금방 말하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말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트코인 노드 주소로그에 가지고 있는 서버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주소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주소로그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주소로그와 주소로그 주인들이 충분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소로그들을 막 받아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주소로그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다 연결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파티에 가서 파티에 가기 전에 애당초 파티에 갈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파티에 갈 다른 사람들 주소로그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가면 파티에서 되게 사람들을 많이 알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알고 가니까. 맞아, 미리 알고 가니까. 미리 누가 올지 알고 가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파티에 가서 이제 그 리얼하게 매우 리얼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자, 아무도 모르는 노드에게 다른 노드 한 개 IP 주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몰라. 파티에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혹시 여기에서 누구 알아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아 저는 이 사람 알아요 라고 소개를 해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적합한 사례가 있어. 오케이. 내가 처음에 업계에 왔을 때 첫 네트워킹 행사를 갔어. 애프터 파티를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외국인들 있고 막 나 영어도 모르는데. 그게 아마도 해시드 행사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가 나 어떡하냐. 근데 영훈이가 있는 거야. 근데 하필 영훈이가 그때 나의 인터뷰어였건 다음 유튜브를 봤으니까 아, 저 사람이다 해서 가서 아, 안녕하세요 하고 저 이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옆에 서서 같이 네트워킹이 되냐고. 영훈이가 바로 크라고 아, 네, 뭐 그러시죠 해가지고 영훈이 옆에 붙어서 영훈이한테 온 사람들한테 영훈이가 나 이제 이 사람 누구다 해주고 내 통역가처럼 외국인들한테 나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영훈이 옆에 붙어가지고 사람들 알게 됐었거든. 그게 딱 지금 이 경우지. 그렇지. 딱 한 명, 딱 한 명 딱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맞지. 그 사람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네. 근데 넌 영훈이랑 연결을 이제 관계를 그래도 꽤나 잘 맺었잖아.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참 매정한 게 소개를 해주면 끊어. 아 연결을 끊어버리고. 이것도 맞아. 왜냐면 영훈이 옆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 혼자 그냥 영훈이가 저기는 뭐고 뭐고 해서 또 혼자 또 돌아다니면서 했었지.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 끊어버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연락을 피어들한테 연락을 맞아, 맞아. 연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았다면 원래 노드 IP 주소, 그러니까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주소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계속 끊임없이 확산이 되는데 이제 서로 정보를 받으면 소개해주고 정보를 받으면 소개해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혹은 또 다른 주소에게 직접 소개를 해준다기보다는 각 노드에게 주소록을 요청하고 주소록에 있는 피어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너가 말했듯이 영훈이가 하나 너 영훈이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한 명씩 소개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주족 보면서 아 저기 있는 다섯 명 보여? 저 사람들은 뭐 어떤 회사 출신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한테 가서 연락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너가 나중에 가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이지. 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피어에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거 경로가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몇 개 경로에 의존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노드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걸 반복을 해서 연결이 끊어져도 새로운 노드를 찾아야 되고 다른 노드를 연결을 찾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약간 그런 건데 시작할 때는 단 하나의 노드만 필요하고 이제 이후에는 소개를 통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의 노드를 찾는 게 좀 힘들고 또 한 번에 몇 개 이상 노드 연결하는 데는 좀 불필요하고 네트워크 자원은 낭비하거든. 그래서 사실 주소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페북 친구들 너 몇 명 있어? 5천 명? 자, 페북에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친구는 아니지. 근데 네. 패친도 5천 명이야? 아 근데 네, 패친은 아니고 거지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좀 친한 사람들은 한 이제 인간적으로는 150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 네. 물리 이제 생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50명이 연락을 하다가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인생에서 사라지고 이러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체를 하고 이런 거지. 그리고 5천 명의 그 풀이 있고. 네, 왜 너무 웃겨가지고 오빠 맞는 게 너무 웃겨서. 아니 왜냐하면 나는 5천 명이 자 내가 가장 그러니까 물론 나는 페북을 이제는 지웠고 페북에서 나는 친구 가리를 했어. 친구 가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다 이렇게 되면 쭉 보면서 나랑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다 지워. 뭐 당신 누구야? 나 몰라. 이렇게 시도를 했어. 했는데 5천 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아 네.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이라도 연결한 노드가 답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야야야 너 살아있어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답변이 없잖아. 90분 동안 답변이 없다면 연결은 끊겼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새로운 연결을 찾게 돼. 그래서 네트워크는 중앙화 통제 없이 되게 신기한 게 동적으로 그냥 자라고 줄어들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고 약간 진짜 무슨 생명체 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드가 켜졌어. 근데 제네시스 블록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0번째 블록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연결된 피어는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명씩 연결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1부터 500
그러니까 500개 단위로 블록을 이렇게 해시 블록의 해시값만 이렇게 나한테 보내거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해시값을 다운받고 난 뒤에는 피어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당신은 뭐 1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요청을 해서 쭉 얼추 이거를 나눠서 분배를 해서 사람들한테 다운을 받아 블록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블록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쪽 블록이 다운이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하고 요청하고 요청하고 약간 친구들 중에서 끊임없이 카톡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네. 한 명이 대화가 끝나면 이 사람이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이 집중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록이 도착하면 이를 블록체인에 쭉 연결을 하고 이 과정은 노드가 네트워크를 따라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돼. 그리고 거의 끝머리 다 따라잡았을 때는 롱게스트 체인 룰이 돼서 그때는 뭐 사실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면 그럼 갖다 붙이고 그 역할을 반복을 하겠지. 그리고 노드가 만약 오프라인이었다 다시 온라인이 된다면 지금 여기는 다른 노드들은 그러니까 52,945블록을 생성을 했고 이제 지금 내가 있는 노드는 50만 블록이고 50만 블록에서 나는 오프라인이 됐어.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띵 하면서 켜진다면 그러면 항상 블록을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최초로 연결하는 게 그 언제나 그렇듯이 파티나 가거나 저도 이제 막 내가 옛날에는 진짜 내가 외향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 좀 내성적인 면이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사람 파티 그런데 사람들 많은데 가잖아. 그럼 그냥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해. 아 그래서 오빠가 내가 맨날 오라고 해도 안 와. 아 네 맞습니다. 비싼 사람이 진짜. 안 갑니다. 네네. 비엔이라고 비엔. 비엔 알아? 바쁜 남자. 비엔. 난 비엘이라는 줄 알았어. 비엘 창규랑 오빠랑. 아 너무 재밌어. 오빠랑 브로맨스. 아 너무 재밌어. 아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이거를 약간 말문을 터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알았지? 브로맨스 네. 너죠? 그런 네트워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저희 에디터가 저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죠.